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어떤 일을 검토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확인하다, check 이라는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지만, 뭔가 이제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영어 표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실수가 있을까 싶어 한 번 더 검토해 볼까 해요. 옆에 있던 동료가 검토를 도와준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검토해 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go ov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때는요, check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점검을 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 over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검토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도 이거 대학교 생활할 때는 go over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었던 표현이 바로 go over 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검토하는 것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Could you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ould you 동사잖아요. 오늘 핵심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go ov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go ov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뭐예요? 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report 넣어가지고요, this report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Could you go over this report? 이 보고서 좀 검토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기한을 한번 딱 하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자정 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때는 until보다는 by를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보고서 좀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요것만 여러분이 다른 걸 넣어가지고 많이 응용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go over this report by today? 오늘까지 요 보고서 좀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검토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하니까요, I will 혹은 I'm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I will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동사는 그쵸? 검토하다, go over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I'll go over, 제가 검토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뭘 검토를 해본대요? 그쵸? 바로 이 문서를 검토를 해본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문서, document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니까 this document에서 I'll go over this document. 제가 이 문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살붙여 보도록 할게요. 한 줄 한 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 줄 한 줄은요, 바로 line by line을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한 줄 한 줄 검토해 본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ll go over this document line by line.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엔 상대방이 검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요. 그쵸? Thank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유를 얘기를 할 때는 그쵸? For 이유를 표현해 주시면 되잖아요. ing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검토를 해 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돼요? ing 형태니까. 그쵸? Thank you for 핵심 동사 go over이니까 going ov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So thank you for going over. 검토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뭘 검토해 주셨대요? 바로 제 일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My work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thank you for going over my work.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랑 같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해요. What me까지 넣으면 여러분 완벽한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엔 감사함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ing를 가지고요. 가보도록 하죠. 시작! Thank you for going over my work with me. 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함도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당신이 이 맞춤법 좀 검토 좀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얘기를 할 때는 I want you to 동사, I need you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want you to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동사는 검토하다, go over가 되겠죠. 그래서 I want you to go ov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자네가 이거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검토란데요? 맞춤법 the grammar 넣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법 좀 검토 좀 해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ant you to go over the grammar 해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내용도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 우리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 다급한 상황일 때 그럼 we don't have time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뭘 검토할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뭘 할 시간이 없다? 검토할 시간이 없다. to 동사니까 to go ov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go over it이에요. 그것을 검토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go it over가 아니고 go over it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대명사 중간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 독특한 구조니까 기억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e don't have time to go over it 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 이거 검토할 시간 없어요 라고 다급한 상황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문서를 확인하고 뭘 확인하다가 아닙니다. 검토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느낌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go over 검토할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상황극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마무리 됐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돼요.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아, 그럼 혹시 마지막 몇 장 같이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Is the report finalized ye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보고서 지금 다 끝났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lmost 거의 다 끝났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아 제가 이제 조금 뭐 하나 좀 검토를 마지막으로 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I just need to go over it one last tim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One last time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just need to go over it. 아, 저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요 라고 이렇게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I just need to go over it one last time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alright, 알았어요. Let me know. 말씀해 주세요. If you need any help. 필요하시면 도움 필요하면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청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마지막 몇 장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검토하는 것 좀?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탁이라서 could you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Could you go over the last couple of pages?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게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uld you go over the last couple of pages with me?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 저랑 마지막 몇 장만 좀 같이 봐줄래요? 검토 좀 해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거를 go over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